드로잉을 배달하는 데일리 드로잉의 디디입니다. 오늘 디디는 도토리를 안고 있는 귀여운 다람쥐를 그려볼게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얼굴부터 그려줄게요. 위쪽은 볼록하게 그릴게요. 그리고 아래쪽은 살짝 뺨이 부풀어 오른 듯 그려줘요. 그리고 이제 위쪽에 얼룩무늬 세 개를 가운데가 조금 더 긴 듯하게 그려줄게요. 색칠할게요. 귀는 쫑긋 두 개를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리고 역시 색칠해줘요. 이제 눈과 코를 그릴 건데요. 눈은 동그랗게. 조금 아래쪽에 그리면 더 귀여워요. 그리고 코는 눈과 눈 사이에 둥근 세모를 그리고 칠해줘요. 코 밑에 입을 이렇게 귀엽게 그리면 되고요. 볼도 약간 무늬를 넣어서 귀엽게 표시해줄게요. 이제 몸을 그릴 건데요. 몸은 둥근 모양으로 밑에 평평하게 그려주고 손 두 개를 그려요. 가운데는 귀엽게 도토리를 그려볼게요.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뾰족하게 하고 가운데 선을 그리고 위쪽에 점을 찍어줘요. 도 그리고 도토리를 안고 있는 다람쥐처럼 보이죠? 이제 남은 다리 두 개를 그리고 꼬리만 그리면 되는데요. 꼬리는 다람쥐 꼬리가 둥글둥글하죠? 그래서 뒤쪽에 둥글게 동그라미를 그려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안쪽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그라미가 바깥쪽에서 만나게, 이 선과 만나게 둥글게 그리고 안쪽으로 연결해주면 돼요.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선을 그려서 똑같이 이 선을 따라가요. 동그라미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따라가요. 그려서 이 선은 색칠을 해줘요. 귀여운 다람쥐가 완성되었어요.